그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회장이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한테 줬다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국민의힘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명태균한테 10억이나 20억을 주면 입 다물까? 너하고 명태균만 입 다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돼버렸네요. 강혜경과 김모 회장, 김 회장 사이에. 예, 그런데 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예. 김모 씨뭐 모자이크 처리 해가지고 사진이 나오는데 예. 이분은 이미 치명적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 아니, 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등 오세훈 시장을 도와줘서 도움을 주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다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난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주었다. 그 좋다는 내용은 오 시장을 도와줘서.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오 시장을 도와주니 내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돈을 줬다. 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제3차 뇌물이야,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오, 지금 다, 핵심이 다 나왔어, 지금.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주는 수법이 한번 세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쪼개기로 줬대요? 쪼개기로 3,300만 주고. 원도? 예. 그리고 저기 뭐냐, 국민의힘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한테, 아이, 그냥 한 10억 줘서 저 입이나 좀 다물게 하면 국민의힘도 사는데, 이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 들어가면 줄줄 불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 저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예. 앞으로 꽤나 많은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아. 사실 김진태 도지사나 박완수 뭐또 포항시장, 평택시장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오 시장에 관해 가지고 모든 진술이 다 일치해. 그렇죠. 명태균, 강혜경, 거기에다가 김소연, 그리고 최고 양아치라고 좌표까지 찍어.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 본인도 대응을 못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의 운동장이 이건 너무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이걸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죄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천 로비한 거 들어가 있지, 여론 조작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금품 수수 들어가 있지, 골고루 밥상에 반찬이 다 놓여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민주당이 항상 어려운 싸움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을 일단은 곧 터질 폭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구조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한 명을 때려 눕히면 10명이 넘어져.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오 시장 김진태 뭐 박완수 건이 따로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 동일인물에, 다 동일한 권력이, 다 똑같이 개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때리다 보면은 이게 후보 단일화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공관위원들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 김진태 건 보면 한기호 의원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 사태도.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사건의 모든 시발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의 공적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어 댈수 있는 일종의 어떤 폭발력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손자병법에 적은 분산시키고 나는 집중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해서 싸우면 한 놈만 주업해도 열 놈이 쓰러진다. 이게 이제 병법에 나오는 거거든. 그렇군요. 딱 판이 그렇게 지금 짜여져 버렸어,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은 처음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과 함께 명태균이 서울 무대에 데뷔한 첫 출발점이 오세균이잖아. 오세훈이잖아.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 김씨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와, 이 짧은 인터뷰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줬다고 얘기했고, 일단 그러면서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원 얘기하고, 오세훈이 좋아해서 도와준 거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문구를 유리하게 할수 있다.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조작 가능성까지 다 열어둔 거야. 이 예. 짧은 거에, 짧은 인터뷰에.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오세훈을 아예 보내버리려는 거 아니야. 나는 보면서 솔직히 그 생각이 든 거야. 예.
자,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오세훈 여론조사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번 있었어요. 보도가 예. 나왔어요. 예. 김건희가 있어 해달라고 했다는 거고 또 김종인이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명태균이 뭐 자발적으로 해서 했다라는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예. 이때 김건희 윤석열은 입당 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2020년 보궐선거가 있은 다음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저거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 입당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가 왜 오세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명태균한테 이거를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때 보궐선거부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입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제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이게 김건희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왜 오세훈이냐? 왜 오세훈입니까? 상대가 나경원이에요. 당내에선 그리고 당 밖에서는 안철수예요. 이 나경원 의원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정권 초기 때 있었죠. 네,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나경원의 반대편에 있는 오세훈을 띄워야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준석, 김종인 전부 다 사실상 이쪽을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세훈을. 그래가지고 명태균도 얘기를 하자 뭐 단일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뭐 문구도 유리하게 오세훈한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는 최대한 시간 끌어가지고 이거를 안철수 이기니까 지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었다고 오세훈을. 예.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이미 합종연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네. 어. 그랬네.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이 이들이 합종연행이.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야? 오세훈도 좀 세우면서 또 하나는 윤핵관들의 이제 그 이후에 반윤핵관 전선으로 이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미 그 중심에 오세훈 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돈들이 이렇게 오갔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뿌리고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특검 아니 그래서 예 모든 사건이 특검이야.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까지 민주당이 녹취록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 깠단 말이에요. 예. 좀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이제는 그 저기 공성전을 하는데 지금 피로도가 높고 성과가 안 나오니 적이 가장 아끼는 지점을 치라고 돼 있다고 병법에는 그게 이제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편년체로 썼던 녹취록을 기전체로 바꿔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녹취록을 모아야 돼. 아, 그래가지고 저기 겉절이들은 나중에 그냥 백 썼을 때 하고 겉절이들은? 겉절이들은 예. 그래가지고 저기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세훈 2번은 김진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맞춤식 녹취록 공개가 좋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지금은 까도 한계 효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